이거 설정해서. 아,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래픽카드랑 램카드랑, 램이랑 쌍으로 계속 접속불량이 나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램이랑 그래픽카드랑 뭐 이런 거 접속불량이 난다고? 네, 그것도 웃기는 게 일주일에 한 번꼴로. 12시간 한 번. 이상 썼을 때.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다가 메인보드 불량인 것 같아가지고 보냈죠. 네. 그랬더니 그냥 바로 교체를 해주더라고요. 아, 다른 걸로 교체해줬어요? 네. 그니까 두 번째 메인보드인데, 네. 얘는 그냥 램카드만 계속 걸어들어요. 램이랑 USB랑. 아, 지금 맨 밑에 줄 USB랑 램카드만 지금 안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줄이랑 램카드랑. 보드 뭐예요? 이거 라이젠이구나. 네. 450. 450이에요? 알았어요. AS 제가 고쳐드릴게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아주대 삼거리. 아, 가까운 데 있네. 기본. 나 먼저 접지 문제에다가 그때 그 카페에서 그러셨나? 네. 그래가지고 해결한 줄 알았지. 접지, 집에 접지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근데도. 그건 줄 알고. 아, 그건 줄 알고 했는데 똑같아요? 그 접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멀티탭을 팔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꽂았는데 여기 뒤에 파워 뒤쪽에 지지직거리는 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 아 이러면 되겠구나 하고 켰는데 똑같이 그대로에. 램이 죽었네, 맨카드가. 네, 아예 죽었어. 죽었네. 재부팅 하다 보면 살아나더라고요.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쓰다가 또 메인보드 완전히 가버리면 어떡해. 아, 그렇죠. 아, 3700X구나. 3700X에 166번.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고, 아, 특이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연락 드릴게요. 네. 네. 갖고 가세요. 네. 근데 USB 전면도 이식이 잘 안 되네. 네? 전면도 이식이 안 되네. 이거 다운됐나? 전면은 괜찮은데? 돼요? 네, 항상. 아침에도 그래요? 백업한다고. 드라이버 문제는 아니겠죠? 드라이버 문제는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아예 드라이버를 지우니까 예전 버전으로도 깔리고 해가지고 해봤는데 똑같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왜 갑자기 안 먹을래?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접지 문제가 좀 케이스 내 생각엔 케이스 접지가 좀 문제가 있나 보네. 네, 거기서는 그럴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테스트 여러 번 해볼게요. 네. 네. 연락 드릴게요. 네. 네. 예,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자, 네, 그래서 요거는, 손님이 들고 오셨습니다. 컴퓨터 들고 오셨는데, 제 생각에는 접지 문제가 아닐까. 제 생각에는 접지 문제가 아닐까. 지금 인터넷이 안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이 안 되고, 리터넷 꽂았어요. 드라이버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드라이버를 여러 번 깔았다가, 뭐 지웠다고 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고 말씀은 다 들었죠? 제가 요거 한번 테스트 한번 접지 문제 같아요. USB도 갑자기 전면에 지금 현재 USB도 접지가 지금 접지 문제 같아. 내 생각 케이스 접지 USB가 안 먹어. USB가 현재 안 먹습니다. USB도 안 먹고 뭐 접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요건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분리를 해왔습니다. 분리를 해왔고 접지 문제일 수도 있죠. 실제로 어차피 SSD는 여기 꽂혀 있으니까 SSD는 여기 꽂혀 있으니까 그래픽카드 꽂아보고 테스트용 그래픽카드로 한번 꽂아보고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상하네. 이 CPU가 불량인 것 같은데, CPU가? CPU 불량 아니야, 이거? 인터넷은 지금, 인터넷이 왔다 갔다 해요. 보드로 한번 바꿔볼까? 보드로 한번 바꿔볼까? 인터넷이 됐다 안 됐다 합니다. 네, 실제로 누드 테스트 하는데, 접지 불량 같지는 않아요. 접지 불량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안 돼요. 이렇게 뺐는데도 실제로 뒤에 이렇게 읽긴 있는데 안 돼요. 지금 현재 보드가 불량인 것 같은데 CPU 아니면 한번 다른 걸로 교체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CPU를
네, 다른 걸로 라이젠 3600으로 제가 교체를 한번 해봤습니다. CPU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CPU 한번 교체 한번 해봤습니다. CPU 불량일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메인보드 불량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자, 인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보드 불량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EXA 게이밍 보드로 했을 때는 뭐 인터넷 뭐 인터넷 바로 되는데? 보드 불량 같은데? 어? 보드 불량이구만. 이거 보드 불량이야, 보드. 에이, 왜 그랬대? 보드 불량이구만. 네, AS 받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네, 이렇게 해서, 네, AS는 대원 CTS에서, 네, AS는 다 해줬고, 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정상적으로 인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하고, 뭐, 이런 게 잘 안 됐었죠? AS 갔다 온 지 좀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네. 아, 램포트 불량. 랜하고 USB. 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하지만, 보드를 그냥 보내준 것 같아요. 예, 네, 보드를 그냥 보내준 것 같은데, 아, 내일 전화해서 한번 또 싸야겠는데? 보드를, 이거, 인터넷이 또 안 돼. 한번 내일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수리는 다 끝났어요. 아, 수리는 다 끝났는데, 뭐 인터넷 엄청 잘 돼요,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대원 CTS에다가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까, 보드는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체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원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줬어요. 뭐, 정상인데 뭐 교체까지 해줬으니까 대원 쪽에서는 진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손님의 이 보드의 불량이 아니었고 손님 윈도우 무슨 이미지나 이런 게 잘못된 것 같아. 드라이버 잘못 잡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님 맘만 믿고 보드 불량인 줄 알고 막 보내드리고 막 보내고 막 이 일주일 동안 생쇼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손님 그 윈도우 이미지가 아마 잘못됐거나 드라이버를 잘못 잡으셨거나 예, 인터넷 굉장히 잘 돼요 지금. 보드 불량인 줄 알았더니 보드 불량도 아니고 CPU 불량도 아니고 손님이 단지 윈도우를 잘못 깔았어요. 혹은 드라이버를 잘못 잡았거나. 저는 손님 말만 100% 믿고 몇 번 깔았다 지웠다 몇 번 했었대요. 그 손님 말을 믿고 저도 그냥 윈도우는 안 깔았죠. 그래서 아, 당연히 보드 불량이겠구나. AS 센터 잘못이겠지 하고 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켜놨는데 인터넷 엄청 잘 돼요. 예, 그래서 아 참 그러네요. 예, 제가 손님 말 믿고 했는데 윈도우 한번 깔아볼걸. 아 제가 손님 말을 너무 믿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